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 강의를 맡게 된 김진환이고요. 그 강의라고 하기에는 많이 좀 쑥스럽습니다. 그냥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책갈피를 접고 밑줄 긋은 문장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깊이는 없죠. 제가 뭐 공부를 싫어해서 삼류대를 간신히 졸업하고 학위도 없는데 무슨 깊이 있는 시 강의를 하겠습니까? 시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은 환불 요청하십시오. 자, 긴장이 되니까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머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팔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외계 생명체의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술자리에서 자기가 재밌는 걸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제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오른손을 이렇게 돌려서 왼쪽 귀가 안 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머리통이 크고 팔이 짧으니까 이게 안 닿는 거죠. 근데 진짜 안 닿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다음날 이 친구가 쌩을 까요. 아는 척을 안 해. 그래서 저기 왜 저러나, 어제까지 그렇게 깔깔대고 잘 웃고 놀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또 화가 좀 풀려서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서 얼마 후에 왜 삐졌냐 그랬더니만 그때 네가 제일 크게 웃어서 삐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잘 삐지냐. 근데 그 사람 천성이 좀 그래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늘 술 한잔 어때요? 라고 문자를 보내면 나는 그냥 한마디로 콜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글자 보냈다고 삐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도대체 삐지는 포인트를 모르겠으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휴 너는 그래라. 그러면서 조금 거리를 좀 뒀었는데, 얼마 언젠가 후에 또 이제 여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딱 잡는데 그 전인권의 사랑 후회를 부르는 거야. 그 높은 거 있잖아요. 긴 하루 그거를 진짜 최고음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와,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야, 너는 좀 많이 삐져도 된다.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아, 저 사람의 내면에는, 저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 노래가 나를 어떻게 무장 해제시킬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있는, 제가 품고 있던 그런 노래들, 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문학과 여러분이 담을 쌓았던 그런 담장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시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 인상부터 찡그립니다. 재미없다, 어렵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대답이 많이 돌아오죠.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인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세상엔 어려운 시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시들도요, 어느 순간에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 시인이 이 이미지를 떠올리며 시를 썼구나,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들 해석은요, 평론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시들을 편안히 숨쉬는 것처럼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나름대로 이야기도 만들어보고 시 안에서 풍기는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고 시가 주는 울림에 자기의 심장 박동을 맞춰보는 거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모 심는 여자, 자식 우는 쪽으로 모가 굽는다. 이싸. 무슨 시일까요? 자, 봅시다. 모 심는 여자. 모를 심어요.
근데 뭐를 이렇게 꼿꼿이 세워 심는데 자식이 울고 있는데 이 자기가 심는 뭐가 점점 이렇게 기우는 거죠. 제가 산이 책이 류시와 씨가 번역을 한 시인데요. 일본의 하이쿠를 번역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편이 들어있어요. 500편 좀 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한테 한 편만 딱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쿠는요. 일본 말로, 일본어로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요. 시 안에는 이제 계절을 상징하는 언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계절어가 뭘까요? 모겠죠? 그렇죠? 여름, 초여름에 이제 심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바람을 한번 그려봐라. 바람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만화적 상상력은 또 뻔하죠. 낙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거나 그러면서 글자까지 집어넣죠. 휘잉 뭐 이렇게. 그거는 좀 바람이 아니죠. 그거는 저단수죠. 한 여인이 버드나무 가지에 기대 서 있고 그 여인의 치맛자락이 수평으로 휘날리고 버드나무 가지도 옆으로 휘날리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바라보는 시선 끝에 강태공에 앉아 있고 그 강태공의 낚싯줄이 역시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자, 이 짧은 시에서 있사라고 하는 시인은요, 울고 있는 자식에게 향하는 어미의 마음을 아이 쪽으로 굽어지는 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하는 대신에 보여주는 것,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고수죠. 제가 앞으로 소개할 시편들은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제 마음을 휘어지게 하고, 또 뭔가에 가닿게 하고 하는 그런 시편들과 그 밑줄을 긋게 하는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우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화가죠. 관절염으로 평생 고통받았던 화가인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관절염을 앓아서 다리도 절고 몸도 비틀어진 장애를 가진 여자가 가정부를 구한다는 쪽지 하나를 달랑 들고서 가난한 어부집에 찾아갑니다. 마우디죠. 이 마우디는 어부와 함께, 가난한 어부와 함께 기거하면서 가정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죠. 작은 카드에 그림을 그려서 식료품점에 25센트씩 팝니다. 그러다 그녀의 집을 지나던 한 여자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우디의 그림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을 사겠다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의 시선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신의 그림이 보고 싶어요가 그 일상어잖아요. 근데 저는 당신의 시선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좀 놀랬어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는 건 세상을 보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달리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나 그림은 좀더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을 전해주죠. 자, 마우디는 세상이 점점 알려지고 그녀의 집은 작은 그림 작업장이자 자신의 그림을 파는 작은 화랑이 됩니다. 마우디의 그림에 진작부터 관심을 가진 여인이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마우디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건 아무도 못 가르쳐요. 그리고 싶으면 그리는 거죠. 내 인생 전부가 이미 액자 속에 있어요. 이렇게 대사를 하죠.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른 시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메뉴,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합 핫산 1,200원, 제레무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자, 이 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판에 그 문학가나 철학자들의 이름을 넣어서 가격을 매김으로 해가지고 문학과 철학 등 정신적 가치마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비판한 작품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일종의 패러디 형식을 사용한 시는 속물적 세계에 대한 문명 비판적 성격과 시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합니다. 제가 이 시에 밑줄을 그은 부분은요.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라는 대목입니다. 영화에서 마우디가 말하죠. 그림은 가르칠 수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죠. 시는 가르칠 수 없는 건데 그걸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미친 제자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를 볼게요. 역시 오규원 시인의 시입니다. 빗방울, 오규원.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솝솝솝솝 떨어진다. 빗방울이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 롭롭롭롭 떨어진다. 빗방울이 무성한 수국 잎에 톱톱톱톱 떨어진다. 빗방울이 잔디밭에 홉홉홉홉 떨어진다. 빗방울이 현관 강아지 머리통에 돕돕돕돕 떨어진다. 자, 시인은 빗방울이 사물과 생명체에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소리를 다르게 듣습니다. 솝솝, 롭롭, 돕돕, 톱톱, 홉홉 이런 의성어로 표현하죠. 같은 시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다른 울림과 감정의 떨림을 냅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것과 감상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의성어 얘기를 좀 할게요. 의성어를 잘 쓰면요. 그 찬물에 갓 씻어낸 상추처럼 시가 굉장히 좀 싱싱해집니다. 가령 그 개가 자기 밥그릇 새 고인 빗물을 먹는 순간 나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개는 이제 혓바닥을 내밀어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먹죠. 어떤 시인은 이 소리를 차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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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떤 시인은 찰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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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합니다. 쌀에다가 물을 부으면 소리가 나죠. 그 뒤에도 시에 나올 텐데 그것이 뭐 쌀이 우는 소리다 자기 어머니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그 시인은 고영민 시인은 아느작 아느작이라고 표현하죠. 자, 오규원 시인은요. 빗방울이 부딪히는 대상에 따라 다른 소리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표정과 몸짓 좀 달리 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한편 오규원 시인의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4월과 아침, 오규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해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요즘이 아침이죠. 근데 와르르 태어났는데 서로 보면서 어리둥절한 거죠. 자, 단 네 줄로 생명의 경이와 찬란함을 표현하고 있어. 내 안에서 연두빛 이파리들이 와르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느 시인은 시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숨쉬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를 읽은 후에 자기 내면에서 그려지는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해석보다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를 해석하는 일은 어렵죠. 여기 수유 너머에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김수영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님인데 30년 넘게 김수영을 연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반도 이해를 못한대요.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죠? 자,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굳이 어려운 걸 해석하겠다고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면 뭐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 말고 이렇게 쿨한 마음으로 시를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도 그냥 읽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시,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짧은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시집도 한 권밖에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얇은 그 마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신데, 자, 죽편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고요. 서정춘. 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자, 죽편이니까 이거는 대나무겠죠. 그리고 칸칸마다 푸른 기차니까 대나무의 마디마디겠죠. 그런데 왜 100년이나 걸릴까요? 그 역이 어디길래?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 다음 시를 보면 이 시가 왜 100년인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백꽃 8, 최두석. 이루어진 지 20회쯤 되어 보이는 대숲에는 30대의 상인도 50대의 품팔이도 들어가 섰습니다. 철 모르는 어린이도 섞였습니다. 대숲이 술렁거리더니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거기는 행진의 걸음마다에 외마디 외침이 폭발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귓속으로 파고드는 이 소리는 종로에서 광화문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소리가 부딪힌 전방 바리케이트에서는 돌연 총포가 난사되었습니다. 이에 대나무들은 쓰러지며 대꽃을 피웠어요. 한 송이 피면 또 한 송이 거품 뿜며 피고, 이꽃 저꽃 저꽃 이꽃 우르르 우르르 물이 접히는 피다가 모두 죽는 대꽃. 대꽃은 꽃이 한꺼번에 확 피어버리고 꽃이 핀 대나무는 모조리 죽어버린답니다. 대나무는 밑에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나무의 수명은 100년이고요. 자, 확 피어난 이 대꽃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백성들의 아우성과 연결되죠. 자, 4.19 당시 상황을 최두석 시인은 이 대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대꽃은요, 동학농민운동과 결을 좀 같이 한다고 느낌이 듭니다. 죽창과 화승총을 들고 일어난 농민들은 그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들에게 마지막 격전지인 우금티에서 전멸을 하죠. 무려 3만 명이 죽고요. 일본 군은 몇명 죽었을까요? 한명 죽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죠. 자, 여러분도 동학농민운동 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전봉준을 떠올리시죠? 녹두장군 전봉준.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연탄재가 하얗게 질렸잖니 아닙니까? 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유명한 시가 있죠? 누가 썼죠? 안도현이죠? 그 안도현 시인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를 소개합니다. 근데 좀 발음이 새는 분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후보로 나왔을 때 전주에 가서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눈 내리는 망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군인들이 폭탄하여 일제히 성빈 머리를 파내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던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저전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몹신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람 원망이라도 하듯 속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셋이 눈 사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군 그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 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개림을 호련 풀어 헤치고 서해로 주렁거리며 쳐들어 갈 것을 우리 성상 개옥신 곳 가까이 가서 녹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다 울 때 긴 문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에 척하 척에 척하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안동형의 듣기에 조금 힘들어도 그 신앙송을 했던 대통령 후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선배가 이 시를 절절하게 낭송하다가 여보게 이 사람 봉준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탈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원문은 그 봉준이 이 사람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여보게 이 사람 봉준이 울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자, 사진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이 가마를 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고문을 당해서 무릎뼈가 부서져가지고 이 가마에 태워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안도현 씨는 동진강 물결소리 철썩철썩하는 물결소리를 척외 척화 척외 척화 외척을 외구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화친도 하지 말자 이런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봉준이 하고 울분을 삼키며 쓰러져간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을 부릅니다. 호명하고 있죠.